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뚝 시작합니다. 민노총과 한노총, 양대노총이요. 정부로부터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쓰면서도요. 제대로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있고요. 또 노동조합법에 따른 회계장부 공개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민노총 산하의 택배노조라고 있습니다. 이 택배노조 위원장인 진경호라는 사람이요. 이 노조의 공식 계좌로 쓰던 이 후원 계좌로 자신의 모친상 때 조의금을 받았다 해가지고요. 이게 공적인 계좌를 사적인 계좌로 악용을 한 이런 사례로 지금 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조 회계와 자신 개인의 이 돈을 막 섞어놓고 쌈짓돈 쓰듯이 쓴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게 조선닷컴에 지금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택배노조 위원장을 현재 위원장입니다. 진경호라는 사람이요. 2020년 10월 4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고를 냈습니다. 노조 명의의 부고인데 당시에는 이 사람이 수석부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모친상을 알리는 부고를 노조 명의의 페이스북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요. 부고 알림장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조문을 삼가해달라 이런 메시지와 더불어서요. 부의금 계좌가 적혀 있는데 그 계좌 명의가 이 진경호 씨 개인 계좌가 아니고 택배노조 노조 공식 계좌다 이겁니다. 이 계좌는요.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무슨 택배기사가 과로사한 사건 이랬을 때 시민들이 후원금을 걷던 노조의 공식 계좌였습니다. 당시에 보면요. 한겨레신문에도 그 후원 요청 광고를 내기도 했고요. 그때 과로사 대책 없이는 택배 노동자는 9월이 두렵다 하면서 후원해달라. 후원 계좌 번호. 그런데 자기 모친상 때 부의금 넣어달라는 계좌하고 똑같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2019년 5월에도요. 택배 노조 사무실 이전한다. 그 이전 개소식 소식을 알리면서 해당 계좌로 후원금 넣어달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작년 1월에는 또 민노총 산하 조직들이 택배노조 응원하자, 민노총의 다른 산별 노조들 이런데도 택배노조 응원하자. 그때 지금 제 민노총 위원장이 양경수인데요. 양경수가 자신 명의 공문에서 다른 업종 노조들에게 택배 기사들 싸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연대의 뜻으로 투쟁 기금을 좀 후원하자. 그때도 이 계좌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은 후원금, 투쟁기금 이제까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요. 벌써 큰일 났고요. 국세청 세무조사 받았을 텐데 오히려 노조가 치외법권지대에 있는 게 아니냐. 한 재경지검이 부장검사 이런 얘기를 했네요. 노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놓고 실제로는 개인 계좌처럼 활용했다면 이게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횡령 배임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윤미향도 그랬죠.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계좌 그거를 자기 개인 계좌하고 막 섞어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얼마 전에 7개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그거는 저 판사가 판결을 좀 제대로 잘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일부는 1500만원 부분 할머니들의 후원금 그 개인 용도로 전용을 했다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노총이라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 윤리의식이 이 정도다. 그래서 조선닷컴에서요 그 택배노조 위원장 진경호 씨한테 연락을 해서 입장을 듣고자 했는데 왜 남의 노조 활동에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이러면서 아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하는데 이 진경호 씨는요 택배노조 위원장인데 원래 택배기사 출신도 아니에요. 직업이 민노총 활동이에요. 민노총 활동 2006년에요 민노총 통일위원장 자격으로 평양에 갔을 때 그 평양의 혁명열사능이라고 있습니다. 이 혁명열사능은 우리로 따지면 국립묘지예요. 국립현충원입니다. 여기에 김일성 일가를 비롯해서
북한 기준으로 이제 애국자들이죠. 혁명열사. 그런 사람들 그 무덤이 있는 곳인데 거기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했고요. 2007년에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다음에요. 우체국 택배에 취업해가지고 이 노조를 설립을 하는데 이게 원래 이 택배기사는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고용직이라고 분류돼서 원래는 노동조합 설립이 허가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때 민노총이 이 청구서를 뒤미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 우리가 인력 다 동원하고 이런 그 대형 마이크 뭐 연단 우리가 다 물적인 거 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민노총이 청구서를 내밀어 가지고 문재인 때 이 특수고용직 이거 노조 만들 수 있게 허용해 줘 가지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07년 11월에 택배 노조 설립을 공식적으로 허용받았고요. 여기에 이제 진경호. 근데 진경호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인 양경수는요. 이석기가 만든 경기 동부 연합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주사파예요. 주사파. 그런데 이 진경호가 택배 노조 위원장이 된 다음에 이게 택배 기사가 뭐 안타까운 죽음을 뭐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거꾸로 그걸 뭐 저기로 계기로 이 대리점주 집단 괴롭힘 이 집단 행동에 나서서요 CJ 이 어떤 일이 있었냐 2021년 8월 30일에 경기도 김포시의 CJ 대한통운 대리점 점주 A씨가요 A씨가 민노총 이 택배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 이것 때문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A4 주머니에서 A4 용지 두 장의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퇴업과 업무 방해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다. 그들의 집단 괴롭힘과 퇴업에 우울증이 극에 달아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했습니다. 근데 택배 노조 택배 기사가 과로로 과로사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빌미로 이 대리점주 대단한 무슨 자본가도 아니고요 그냥 소상공인 정도인데 이 집단 괴롭힘을 해갖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그 장본인이 바로 택배노조 위원장 진경호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주사파 그런데 노조의 공식 계좌를 자기 모층상 때 조의금 걷는 계좌로 이걸 전용을 해서 썼다. 뭐 이런 겁니다.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또 자기들 파업하는데 택배기사들 파업에 불참한 택배기사들은 오히려 가갖고 또 집단 폭행한 일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참 양아치 짓거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노조 계좌까지도 그랬다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요 민노총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 민노총이요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요 그 전까지는 뭐 현대자동차 무슨 대우조선 뭐 이런 대기업 그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그 세력 분포가 민노총이었는데 이 문재인 때 이런 그 비정규직 노조 합법화 시켜주고 이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허가해주면서 이 경기 동부 연합 이 주사파들이요 이 건설 노조 건포 그 다음에 택배 노조 그 다음 마트 노조 화물연대 화물 노조 이런 데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데를 치고 들어가서요 그래서 예, 이 지금 양경수 이 위원장 이석기의 한국외대 용인분교 후배이자 또 경기동부연합 또 후배이기도 하고요 이렇습니다 이 양경수는요 기아자동차 산해 하청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아니고 기아자동차의 하청 노조위원장 그래서 민노총 경기지역 본부장 거쳐서 2020년 12월에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마트노조, 건설노조, 택배노조,
화물연대 이런데 비정규직들의 집중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민노총 최초의 비정규직 출신 위원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민노총 내 최대 계파가 뭐냐? 예, 전국회의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사파 계열이에요. NL 주사파 계열 전국회의. 예, 2001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여기는요, 사회,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 그 지위 예, 상승, 아, 뭐, 근로조건 개선 이런 게 아니라, 뭐, 반미, 아, 뭐, 민족 자주화, 아, 조국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주요 강령으로 내걸고 있는 곳이다. 했는데, 하여간 이,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빵에 가 있을 때도 이들은요, 마트 치고 들어가죠, 건설 노조 치고 들어가죠, 택배 노조 치고 들어가죠, 화물 노조 치고 들어가죠, 이런데 해가지고 드디어 양경수를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을 시켰고, 지금 민노총을 좌지우지하는 그 핵심 수뇌부는 주사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마트 노조도 지금 위원장이 정민정이라고 있는데, 이 정민정, 이자도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요, 이석기 석방운동 열심히 했고요. 지금, 이석기 내년 총선 때 출마시켜서 여의도로 재진입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에도 지금 나서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민노총을 지금 주사파가 쥐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요, 예, 이 민노총은요, 딱 임자 만난 겁니다.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임자를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겉으로 티를 대고 이렇게 분리 대응하지는 않지만요, 기존에 이 대기업 중심,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노총이 이제 비정규직 출신의 이걸로 발바꿈한 거 아닙니까, 지도부가. 근데 윤 대통령이 이 둘을 좀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 나름대로 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하고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 서로 타협할 거는 타협하고 뭐 하면서요, 가장 고약한 데가 이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건설 노조, 건포, 화물연대 작년에 하다가 아주 그냥 아작이 났죠, 대통령에게. 지금 택배노조, 마트노조 이런 데인데, 요런 데를 딱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요런 데를 딱 때리고 있고요. 최근에 국정원 간첩 수사에서 지금 드러난 민노총 소속의 그 간첩 활동한 자들, 이 자들도 대개 이쪽 계열입니다. 이쪽 계열이에요. 그래서 과거 일본도요, 노동, 그 좌파 노동운동이요,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대기업 정규직 그 노조와 그렇지 않은 노조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이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 분리 대응 전술, 디바이드 앤 룰이죠, 그걸 쓰고 있고, 이 고약한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요쪽 건포, 그 다음에 화물연대, 택배노조 이런데, 이런 데를 딱 때려가지고요. 더군다나 이 주사파들, 그 간첩 활동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간첩 활동으로 딱 때리고 하면서요. 요거 임자 만났습니다. 임자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민노총 내에 이 주사파들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들이 이제 미쳐 날뛸 겁니다. 미쳐 날뛰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자기들 세력이 일망타진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손을 잡는 게 누구예요? 이재명과 손을 잡고, 이재명은 지금 본인이 골로 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이 주사파 민노총과 손을 잡고 뭔가를 지금 하는 거, 그게 주말마다 뭐 윤석열 탄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주사파가 장악한 이 민노총 요쪽 부분, 요쪽 부분대로 정확하게 타격을 해가지고요, 정말이지 이런 세력들은 일망타진을 시켜야지 대한민국의 이 진보가 나름대로 건강한 진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양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